이번에는 Create the Start Task라고 되어 있습니다. Start Task를 만드는 방법을 살펴자는 건데 상당히 재밌는 주제입니다. Start Task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그리고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립에서 믹스에다 Tasks 폴더 내에 Start EX라고 만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성되겠죠? 립에 믹스에 Tasks 아래 Start EX로 만드는 거죠. 그런 다음에 Start 이름은 믹스 Tasks Start 이 순서입니다. 이 디폴트예요. 이렇게 쓰는 것이 기본적으로 쓰이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믹스 테스크를 불러왔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테스트할 때는 X 유닛 케이스가 불러왔었죠. 이번에는 여기서는 믹스 테스크라고 하는 모듈을 불러왔을 거예요. 그리고 def에서 run 그냥 기본적으로 run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run에서 argument는 하나가 들어오는 데가 하나는 우리가 쓰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은 hello world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던전 현재 던전 크롤 디렉토리에서 mix start를 실행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여기 있는 run에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을 실행합니다. 이 부분이 hello world라고 나오죠. 그죠?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end라고 하는 걸 만들고, 그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름을 좀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름을 hello world 말고 hi, good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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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am Jupiter. 우리 Team Jupiter가 지금 현재 엄청난 일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주고, 이번에는 이름을 end라고 둔 거예요. end. end. 다른 건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냥 end입니다. 그죠? end ex도 있죠. 자, 이번엔 그대로 믹스해서 end를 넣어보죠. 엔더. 이 엔더는 파일 이름입니다. 태스크즈의 파일 엔더. 그렇죠? 그래서 실행하게 되면 여기에 우리 방금 규정했던 컴파일에서 컴파일했죠. 그다음에 generate dungeon crawl app goodbye team jupiter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파일 우리 프로젝트에 사용할 명령어를 명령어죠 한마디로 커맨드를 여기에 믹스와 태스크즈 속에 파일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편리한 거예요 이거. 이거 굉장히 편리한 겁니다. 나중에 여기 이 내용 말고 다른 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명령어들을 얼마든지 추가해서 자유자유롭게 추가하고 또 필요하지 않으면은 제거할 수도 있고, 그죠? 이런 굉장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물론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에도 비슷한 기능이 있습니다만은 설정하는 방식이라든가 이용하는 방식이 엘릭스가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에 비해서 월등히 편리하고 우수하죠. 요게 스타트 테스크입니다. 상당히 재밌는 기능이고 중요한 기능이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